민주당 법사위 간사 소병철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국정감사 법사위 회의를 하는데 지금 이석을 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정의 시간이나 다른 시간에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아니야, 제가 좀 위원장님께 이거 회의 진행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말씀 다 하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알고 그것을 허락을 하셨다면은 지금 국정감사 법사위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우고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합니까? 저는 정의 시간이나 다른 때 충분히 기자회견 할수 있죠. 저는 국회의원 3년 하면서 이런 정말 이건 법령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정감사하는 회의 도중에 자리를 이석합니까? 아니, 화장실 간다든지 무슨 전화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할수 있어요. 그런데 국정감사를 하는 법사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버젓이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합니까? 그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정말, 아니, 이게 저는 국회의원에게 앞서서 법률가로서도 이런 일을 어떻게 할수 있나.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알고 이렇게 하셨다면 위원장님은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기 법제처장도 듣고 계시지만은 이건 정말 국회법을 어긋나는 아, 일이라고 지르지 마십시오. 생각합니다. 정말 격앙 안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국회의원 하면서 단한 번도 이런 일을 한 적도 없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정해 시간이나 회의 시작 전이나 이렇게 하면 되지. 회의 진행 도중에 가가지고 버젓이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아, 정말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더군다나 우리는 법사위원들 아닙니까? 법과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입법을 체계자구도 들여다보고 우리 피감기관들은 전부 법 집행기관들입니다. 아, 정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알고 그렇게 하셨다면 차라리 정회를 하셨어야죠. 그 다음에 가서 간사들끼리 양해를 해서 잠깐 기자회견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한다 그러면 저희가 뭐 거부할 게 있었겠습니까? 정말 유감입니다. 김호겸님, 네, 저도 사퇴를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관련되어 있지만 다른 내용입니다. 예, 박영수 의원님 하시고. 예, 지금 민주당의 소병철 간사님께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지금 기자회견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상당히 격앙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법에 국정감사 중에는 기자회견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 중에 기자회견을 하든 다른 의정을 하든 그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판단할 몫입니다. 다른 당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다른 당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그거는 안 되고 이걸 해야 된다라고 강요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이번 처음입니까? 모두가 다 퇴장을 해서 기자회견하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지요. 우리가 회의 진행하는 도중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셨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하자라고 할때 우리가 나가서 한 적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한번 아 아, 그거는 참, 이야기하는데 좀자 끼어들지 마세요, 좀. 그것은 정회를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상습적으로 정회를 하지 끼어들잖아요. 않으면은 어떻게 국회의원이 뭐 자리 한 번도 이석을 못 합니까? 다른 활동 전혀 못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민주당 그 간사님께서 다른 당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김어김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네, 우리 소병철 간사님이 지적하신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내용상으로도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 유증교사 한 사건을 왜 별도로 재판을 받지 않느냐, 그걸 왜 재판부가 대장동 사건에 병합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건데, 그건 결국 야당 대표를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재판장에 서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재판부가 스스로 결정한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국감 도중에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문제인가? 도대체 사법부의 독립은 어디에 간 건가? 그걸 다른 곳도 아닌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고 지켜줘야 될 국회 법사위원들이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데, 그게 얼마나 급한 이야기라고 이 국감장 하던 도중에까지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저는 하여튼 이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주 의원님. 지금 국감장에서 좀 국감, 이 법제처 국감과 좀 관련 없는 의사 진행을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희가 뭐 질의를 지금 안 하고 간 것이 아니죠. 질의를 다 마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 저희가 뭐 개인적인 일정을 본 것도 아니고 그만큼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성명을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이것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영장 기각에도 나타난 듯이 소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심리 얼마 시간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33 형사 합의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일단 단독 사건인데 왜 이것이 형사 합의부에 가야 되는지 의문이 안 드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국민들은 이상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 재판해야 되는 사건을 왜 세 명이 재판해야 되는 재판부에 보냈냐. 그것도 이재명 당대표가 사건을 맡고 있는 대장동 사건, 성남 FC 사건이 있는 제33 형사부에 왜 갔냐. 이것은 뭐냐면 이 재판주로 가면 병합이 될 게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소명이 됩니다.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이 1심 판결 선고될 때까지. 그런데 이게 병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성남 FC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초기입니다. 이거 다 마치고 위증교사 사건까지 심리하고 나면 한 2년 이상 걸립니다. 2년 이상 걸리는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재판 지연이, 선고 지연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비정상적인 사건 배당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명서를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처럼 이 이재명 대표의 이 성남 FC 사건도 본체가 아니에요. 정진상 씨의 뇌물 사건에 얹혀서 지금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때 저질러진 대장동 사건과 성남 FC 사건에 얹혀졌습니다. 여기에 또 얹혀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사건의 그 크기가. 그리고 꼬리 이어가기예요. 이런 것을 왜 중립적이어야 될 사법부가 왜 피고인의 편을 드냐. 그것은 당연히 이것은 국민적인 시각에서 할 수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김의겸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시면서 절차적인 문제도 있지만 내용상의 문제도 있다. 기자회견 내용상의 문제도 있다고 하니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김성원 의원님이 의사진행 먼저 신청했으니까 하십시오. 하시고 유상범 의원님 신청하게 예, 하시고. 예. 아무튼 뭐
저희 법사위 관련된 보도 자료를 보니까 위원장님 그 어떤 코멘트가 나오던데 극한 직업이라고 예, 나오더라고요. 아,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제가 말을 합니다. 예, 예. 그런 말씀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뭐 그만큼 뭐, 아 저 좀 말 좀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인내를 하신 모습을 지난번에도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좀 갑자기 역정을 내셔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뭔 역정을 냈다는 거요? 예? 참네. 서병철 간사도 좀 가만히 잠깐만요, 계세요. 위원장님 아유, 이거 하시는 말씀이 다 체념 체면 좀 지키세요. 아유 참네. 저는 예. 지킬 체면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위원장님께서 역정 내신 것이 속기록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 딴에는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극한 직업이라는 그런 코멘트까지 들어가면서 인내를 하시면서 진행을 해줬다라고 그렇게 좀 도와드리는 멘트를 한 건데 예, 아무튼 그렇고요. 아니 그 재판부 사건 배당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오래 근무하신 전주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배당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어? 그 근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왜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주지 않느냐 어? 그런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재판부나 법원에서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걸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사법부에 몸을 담았던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 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 어쨌건 저희가 국정감사가 1년에 한 번 있는 것으로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될 의무가 있는데 우리 소병철 간사님 말씀대로 정회 시간이라든가 점심 시간이라든가 충분히 시간을 내서 하실 수 있는데 감사 중에 이렇게 나가서 하신다면 만약에 이게 선례로 굳어진다면 그럼 저희가 국정감사하거나 회의하다가 또 아니면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가서 기자회견하고 그러면서 회의 자체에 지장을 주거나 집중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우리 법사의 상임위를 위해서는 나쁜 선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적을 간사님께서 소병철 간사님께서 해주신 거고 그것은 국민의힘에서도 또 위원장님께서도 충분히 귀에 담을 만하고 앞으로 이런 전례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룰에 대한 그런 합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제 유상범 위원님 할 차례입니다.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입니다. 저 뭐 여러 가지 법사위 4년 있으면서 수많은 사태가 벌어졌는데 의원들이 질의를 다 마치고 나가서 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의견 표명하는 그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또 이렇게 의사 진행 절차가 많이 지연이 되는 것은 또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그 법사위 운영과 과정에서 많은 파행이 벌어졌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의원들이 자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비는 시간에 뭐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비난을 하기 시작하면 참 많은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MBC 100분 토론 나가가지고 업무 저기 토론회 하신 분은 그럼 뭐라고 합니까? 국정감사 기간 중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간 다 빼고 그거 나가셔가지고 토론회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자리 다 비워져가지고 몇 시간씩 비우고 자리 안 들어오고 계시다가 자기 진술기에 와서 한마디 하신 분은 뭐라고 하실 겁니까? 비난할 걸 비난해야죠. 이런 거는 서로 간에 양해를 해왔고 또 서로 간에 묵시를 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역할은 다 돼.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말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말하면서 그동안 보여줬던 부분 여러분 말씀하셔야죠. 그 부분도 잘못됐다고. 그리고 불과 얼마 전입니다. 단지 5분이면 끝날 간사 간 협의를 여러분들이
그 국정감사 오전 중 다 날렸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에서 문제 삼아서 날렸잖아요.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전혀 국감 진행에 아무런 장애를 주지 않는 이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자, 좀 말할 때 좀 조용히 좀 계세요, 장관님. 네, 그리고 참 여러분, 그럼 박범계 의원님 자리 계속 비우고 들어와서 하는 거랑 아니 비난을 그렇게 하잖아요. 국감 중에 충실하라며 문제 제기를 여기서 했잖아요. 먼저 문제 제기를 해서 된 거 아니에요. 숫자를 맞추고 있잖아 지금. 창피한 줄 모르고 자꾸 나서요, 전 장관님.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내용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유지영 교사 사건은 단독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장동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이에요. 영업대표는 당연히 문제 제기했죠. 법원이 지금 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꼭 지적을 해줘야죠.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정말 그렇고. 힘드네. 예, 간사로서 그러면 예. 제안을 드리면 뭐 지금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가 의견 개진을 하셨으니까 지금 법제처 국정감사로 복귀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네. 네, 소명정 감사. 일단 아까 하셨잖아요. 예, 하십시오. 예. 네, 우리 저 정문식 간사님 말씀 100% 동의합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도 법에 규정이 없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드린 것은 이 법사위에 하면은 의원님마다 다 개성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김승원 의원님 참 점잖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니까 위원장님은 화를 안 내셨다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왜 민주당 의원이 저렇게 점잖은 분이 말씀하는데 그러시나, 저희는 좀 존중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요.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내 그래. 예, 하십시오. 합시다. 예, 전주 의원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아, 짧게만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김승원 의원께서 꼭 저를 꼬집어서 제 이름을 검열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22년 판사였습니다. 마지막 보임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이었습니다. 제가 재판장을 지내본 경험으로 이러한 이상한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한 심정에서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정말 원칙 없이 배당이 되는지에 대한 통탄감을 가지고 제가 성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형사 단독 재판부에 국민의힘에서 형사 단독 재판부에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사건이 형사 합의부에 형사 단독부에 배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선 그 발언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전주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바로 잡으려고 저도 메모를 해놨는데 김성원 의원께서 국민의힘이 위정조사 사건을 단독 사건으로 하라고 요구했는데 그게 따라주지 않아서 성명을 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단독 사건으로 유지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